고민 커트를 해주는 미용실 진격의 언니들 이 컨셉을 처음 들었을 때 네. 느낌이 어떠셨나요? 어떠셨어요? 저는 이거는 내 프로다. 이건 아. 됐다.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로 이런 프로들이 정말 사실은 약간 고민 들어주는 프로들은 많긴 많지만 미선 언니, 호영 씨, 저 이렇게 세 명이 묶은 것들은 없는데 거의 다 정말 촐촐살인들. 직설화법을 쓴 사람들이 없거든요. 그렇죠. 저는 이 프로를 하고 나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. 근데 첫 녹화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거는 왠지 장수 프로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왔어요. 아, 진짜로. 장수 너무 참 재밌고. 좋아해. 아니 정말 너무너무 신나고 너무너무 신나고 근데 사실은 저희가 대본이 없이 맞아요. 그냥 현장에서 그냥 이분이 나오면 무슨 고민인지 물어보고 난 다음에 하잖아요. 네. 대본 없이 하는 프로도 정말 어떻게 보면 처음이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것도 신경임인 거야. 너무 네. 재밌는 호흡이 너무 잘 맞아. 맞아요. 사실 생일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처음인데. 처음이지. 자, 우리 잘 맞아. 박민선 원장님은 어떠셨어요? 어떠셨어요? 첫 느낌이. 두 사람이 한다고 그래서 했어요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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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오, 진짜. 아이고, 아파.